같은 공간에서 매일 얼굴을 보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은 나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단정짓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얼굴을 보고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역시 안 통해 하고 단정지으며 더 이상 말을 이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말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을 왜 생기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가 내가 상대하고 말이 안 통할 때 입을 닫아야 돼. 여기 답입니다. 입을 닫는데 어떻게 닫냐? 저 사람하고 하루도 안 빠지고 내가 말을 하고 있다면 딱 열흘 닫아 봐라. 열흘을. 열흘을 입을 딱 닫아 그냥. 한마디도 하지 마. 그러면 이제 조금 보이는 게 달라지고 느끼는 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심한 사람, 심하면 한 달 다더라. 좀 더 심한 사람, 아무리 심해도 100일만 다더면 이제 다 보이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입을 닫는 것이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이 입을 열면서 자꾸 주고받으면서 여기서 그냥 묻혀버린단 말이죠. 입을 닫고 뭐든지 관찰을 하게 되면 그게 상대의 뭔가가 지금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관찰력이 높아집니다. 입을 연다라는 것은 내 글을 받아달라는 것이고 안 받아주니까 내가 지금 화나는 거예요. 네 말을 받아주려면 질량을 높여서 말해야 받아주는 겁니다. 내한테 이해되게 해줘야 받아주는 거다 이 말이죠. 뭐 상대 말도 이해를 못하고 내가 상대한테 이해도 안 되게 하고 지금 그렇게 할 때 지금 질문하신 분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 것도 이해를 못하고 내 것도 이해를 못 시켜. 이러니까 역시 이러고 또 돌아서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 말이 이해가 잘 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상대 말이 이해 잘 되면 무조건 좋아하게 되지. 인간은 상대 말이 내가 이해 잘 되잖아요. 나는 그 사람 안 놓칩니다. 여기 인간이에요. 근데 내가 자꾸 말을 해갖고 갖춰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상대한테 질량에 맞게끔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안 갖춰집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와 이 말하는 것, 우리가 이런 환경에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소통을 하는데 소통으로부터 나도 대화도 일어나는 겁니다.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나누어라. 주장하지 말고 나누어라. 주장과 나누는 게 있는 겁니다. 말을 하는데 이게 이렇다라고 내가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럼 주장을 하면은 사람이 멀어집니다. 근데 나누면 어떻게 되냐? 나누면 사람이 갇혀워져요. 나눔과 주장이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제 이제부터는 나누어라. 나누면 갇혀워지고 여기서 우리가 서로한테 도움이 된다.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굉장히 갖춰지면서 여기서는 인자 대화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서 작품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누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나누는 것이냐 이런 거죠. 이게 나눔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 정법가족들은 제일 먼저 나누는 것을 어떻게 갖고 나누느냐 하면 내 걸 꺼내놓고 나누지 마세요. 우리 정법 이거 공부하는 거 있죠? 강의 듣는 거. 강의 듣는 거를 가지고 요걸 주제를 꺼내 갖고 같이 듣고 나누세요.
우리가 이 사회에 필요한 것들 이런 거는 같이 들어보면 좋겠다. 요걸 꺼내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같이 들으면서 나누고 또 같이 듣고 나누고 또 같이 듣고 나누면 요것이 우리가 한 한 달만 우리가 조금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요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는 서로한테 도움이 됐기 때문에 너는 절대 멀어질 수가 없어. 나누어라. 일단 나누어라.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내 에너지를 여기에다가 꺼내갖고 당신을 주는 것이고 당신 에너지를 꺼내서 내한테 주는 거예요. 인간이 말하는 이 에너지가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아주 진화를 한 상태의 인간은 말이 세상을 바꾸고 말이 사람을 죽이고 말이 사람을 희망을 주는 시대입니다. 말을 잘하면 인류의 지도자가 되고 말을 못하면 원수가 되는 시대입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죠. 말을 질량 있게 잘하면 앞으로 최고의 인기인이 됩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전부 다 주기 때문에 내 말이 상대들한테 믿힌다. 그 사람은 모든 이 사람들이 그 앞으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이제 진짜로 말로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시대가 온 거죠. 글로 갖고 세상이 이끄는 시대는 과거 거고 말로 가지고 사람을 이끌어야 된다. 말로 이끌려면 상대들이 이해되게 상대가 필요한 것을 그런 것을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전부 다 내 말을 듣고 이해되고 따를 수 있는 사람까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지도자가 되고 멘토가 돼요. 이 사회 멘토가 됩니다. 이 사회 앞으로 이때까지는 승생시대가 승생들이 대접받는 시대였었어요. 승생, 교수 뭐 이런 분들이 대접받는 시대였었는데 지금은 승생, 교수가 대접받으려고 그러면 다칩니다. 대접받으려고 안 들면 이 사람들이 안 다쳐요. 근데 승생과 교수님들이 어떤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느냐 하면 스승님 대접 받으려고 그래. 스승 대접 받으려고 그래. 왜? 사회가 뭔가를 언어를 잘못 쓰다 보니까 승생을 스승이라고 부르는 날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다며. 요렇게까지 뛰어났어. 그러니까 내가 승생인 줄을 모르고 스승인 줄 알아. 승생과 스승은 다른 겁니다. 스승은 진리를 설해야 스승이 돼요. 만구의 법칙. 이게 이 만인 만법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든지 이끌어줄 수 있는 분이 스승이고 내가 이게 내 사람을 가리키는 내가 재주를 갖고 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 승생이에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승생들을 스승으로 스승의 날까지 해가지고 모시고 막 스승의 은혜가 어떻고 이카다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진짜 스승이 맞나 이래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시대냐? 승생 시대가 아니고 승생은 어떤 사람이 승생 되냐? 대충 이 사회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대학을 나오면 우리가 학사죠. 학사가 되면 승생 자격은 다 있는 겁니다. 학사가 되면 그다음 석박사가 되면 그러면 교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수 자격은 석박사가 돼야 되고 그다음 이 승생 자격은 학사 멘토. 네? 짧게 이렇게 풀어가 이제 더 던지만 놓을 때 나중에 이거 공부 다 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고 이 학사 멘토 그다음 우리가 석사 멘토 박사 멘토가 돼야지 앞으로는 대접받는 시대가 됩니다. 멘토가 안 되고 승생은 대접받는 게 아니고 직업인입니다. 승생 교수 이런 사람은 이제 그 자리에 있으면 직업인이지 직업인이 스승의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요새는 팍 말을 안 듣는다고 이러거든요.
학생들이 왜 말 안 들어요? 학생들이 이해되게 학생한테 맞게끔 가르치고 이끌지 못하니까 네 말 안 듣는 거예요. 왜 학생을 뭐로 해? 학생은 뭐로 할 상대가 아니고 우리가 이끌어줘야 될 상대예요. 근데 학생들을 지금 뭐로 한단 말이죠? 요런 것들이 지금 잘못된 것이다. 근데 앞으로 이제 요런 걸 체계를 바르게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